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성모병원의 호흡기내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진국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만성폐쇄성 폐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이제 COPD라고 이제 불리는 그런 질환입니다. 두 가지 용어를 저희가 혼용해서 사용하는데요. 어느 것을 쓰셔도 크게 뭐 무방합니다. 용어에서 보실 수 있듯이 앞에 만성이라는 글자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만성이라는 뜻은 이 병이 생기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쉽게 낫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폐쇄성이라는 질환은 저희가 숨쉬는 길인 기관지가 좁아져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의 정의만 좀 이해를 하시더라도 어떤 질환인지 좀 감을 잡으실 수 있고 이해를 쉽게 그런 하실 수 있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그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좋지 않은 공기에 오랫동안 노출이 돼서 결국에 우리가 숨을 쉬는 그런 기관지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더 진행을 하게 되면 폐가 파괴가 되면서 정상적인 그런 폐포라는 조직이 빈 공간으로 구멍이 나고 폐 기종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숨쉬는 기관지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는 만성기관지염과 그다음 폐포가 파괴돼서 폐 기종으로 바뀌는 폐 기종 두 가지 그 병체 생리가 존재하게 되고요. 환자분마다 그런 병체 생리가 차이가 좀 있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만성기관지염이 주로 나타나고 어떤 분들은 폐기종이 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 두 가지가 혼재돼서 있는 경우도 흔히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염증이라는 게 있게 되고 숨쉬는 길이 좁아지고 폐포가 파괴되게 되면 결국 증상은 이제 호흡곤란과 기침과 가래가 생깁니다. 주된 증상이 이제 기침과 호흡곤란인데 이 병에 대해서 기침이 있어도 이 병에 의한 증상인지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시고 호흡곤란이 있더라도 이 병에 의한 증상인지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 병이 이제 만성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증상이 점차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쉽게 인지를 못하시는 경우가 많고 주로 연세 드신 노인분들에게 호발하는 병이기 때문에 어떤 호흡곤란 증상을 병적인 걸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의례히 숨이 찰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또 이런 질환이 있는 분들은 호흡곤란 증세가 있을 때 그거를 이겨내려고 하지 않고 호흡곤란 증세 때문에 본인의 그런 활동과 운동과 그런 행동을 줄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이 차는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숨이 차는 것을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병은 흡연자에게 호발하는 병인데요. 기침과 가래를 어떤 병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담배를 피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역시 질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환을 인지하지 못하고 질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례로 이 병의 유병률은 저희 40세 이상 성인의 13.4%에 해당되는 아주 높은 그런 질환이고요. 당뇨나 혈압만큼 흔한 그런 질환입니다. 국내에 약 300만 명 정도 환자가 있을 걸로 예상되는 질환인데 실제 조사를 해보면 그 환자분들 중에 병을 진단받고 치료받는 환자분들은 5% 미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기침과 가벼운 호흡곤란, 객담이 있다고 하면 내가 혹시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있는지는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 필요하면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꼭 진료를 보셔야겠습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원인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공기에 노출됐을 때 생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흡연이지만 국내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30%는 비흡연자입니다. 그러면 흡연 외에도 다른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실내 또 실외 대기 오염에 의해서 발생되기도 하고 또 과거에 어떤 호흡기 감염, 특히 이제 국내에는 결핵을 앓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그 후유증으로 만성폐쇄성 폐질환 걸리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기관지 확장증이 있다든지 그런 분들도 만성폐쇄성 폐질환에 걸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은 흡연이 되겠고요. 담배를 피신 분들이 이제 이 병에 걸린다고 보시면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반 환자분들 또 일반인 분들이 착각하는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는 내가 예전에 담배를 폈지만 지금은 안 피기 때문에 내가 이런 병에 걸릴 리가 없다. 나는 담배를 끊었기 때문에 내 폐는 건강할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일생을 사시면서 흡연한 기간이 10년이 넘어가시면 담배를 끊으셔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숨을 쉬는 기관지가 오랫동안 5년, 10년 이상 좋지 않은 그런 독성 가스에 노출이 되게 되면 그런 기관지의 성격이 변합니다. 그래서 만성적으로 가래를 만들어내고 염증이 생기고 기관지가 예민해져서 기침을 하고 결국에는 기관지와 폐 기능이 떨어져서 숨이 차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흡연을 하셨던 분도 내가 항상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생각 꼭 가지시고 어떤 가벼운 증세가 있으시면 병을 의심하시고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료를 보시고 병이 있는지 진단을 꼭 받으셔야겠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잘 진단받지 못하는 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진단과 관계되는 폐기능 검사를 하지 않으셔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흔히 이제 생각하기로는 폐병이 있으면 엑스레이를 찍으면 진단이 되겠지, CT를 찍으면 진단이 되겠지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폐기능 검사를 하지 않고서는 진단이 되지 않습니다. 국내 이제 의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폐기능 검사라는 그런 기계가 그런 작은 병원에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또 심지어는 큰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도 환자분들께서 엑스레이나 CT 같은 검사는 많이 받으시지만 폐기능 검사는 받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 국내에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많이 나라에서도 하고 여러 기관에서도 하고 시행을 하고 있지만 이런 건강검진에 폐기능 검사가 들어가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기능 검사를 놓치게 되는데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폐기능 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폐기능 검사를 통해서 진단도 되지만 폐기능 검사를 통해서 중증도가 결정이 됩니다. 저희가 악성 질환, 암 같은 경우에는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이제 병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저희 만성 폐쇄성 폐질환도 폐기능 검사를 하면 비슷한 그런 분류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폐기능이 잘 유지가 되어 있는 분들은 저희가 1기 경증에 해당되는 그런 환자분이 되겠고요. 폐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일반 사람의 50% 미만이 되게 되면 중증으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폐기능 검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병을 진단하는 데도 필요하고 또 병의 그런 병기를 판정하는 데도 필요하고 또 치료를 잘 받아서 병이 호전이 되는지 아니면 악화가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폐기능 검사라는 그런 검사는 저희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분께 진단 때부터 시작해서 최소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시행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으시고 의심이 되시는 분들은 폐기능 검사를 받으셔야 되고 폐기능 검사를 처음만 진단 때만 시행을 하시고 그동안 시행하지 않으신 환자분들께서는 필히 최소 1년에 한 번은 시행을 하도록 권고를 꼭 드립니다. 저희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말씀드린 것처럼 담배에 의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담배가 아니더라도 어떤 독성 가스나 좋지 않은 공기에 노출돼서 생기는 그런 병이 되겠는데요. 그만큼 주변의 환경을 좋게 하고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금연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담배를 피면 폐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거를 조기에 병을 진단받고 담배를 끊게 되면 폐가 많이 나빠지기 전에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를 놓치게 되면 폐가 다 망가지고 한 번 나빠진 폐는 좋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비가역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진단을 받고 병이 있으신 분들은 필히 담배를 끊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담배를 피지 않은 정상인도 시간이 지날수록 폐기능이 떨어지긴 합니다. 일종의 이제 노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떨어지는 정도가 아주 완만하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젊었을 때 내 정상 폐기능 100%라고 보면 75세, 80세가 돼도 정상 기능의 한 80% 정도는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담배를 계속 피게 되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급격하게 폐기능이 저하가 되게 되고요. 증상이 한 50% 미만으로 떨어지면 호흡곤란이 발생하게 되고 그보다 더 떨어지게 되면 장애 그리고 사망이 결국에 이르게 됩니다. 담배를 45세에 금연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폐기능 저하는 있겠지만 일종의 그런 증상만 가지고 장애나 사망에 이르지 않고 사실 수가 있게 되고요. 뒤늦게 병을 진단받고 65세 금연을 하게 되면 담배를 끊더라도 폐기능이 많이 저하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장애도 생기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특히 폐기능이 5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호흡곤란이 계속 생기게 되고 폐기능이 30% 가까이 떨어지게 되면 산소 없이는 생활하기 힘들고 또 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병을 진단받은 것 동시에 필히 금연을 하셔야 되고요. 본인이 의지로 금연을 하기 어렵다고 하면 금연 클리닉을 내원을 하셔서 여러 가지 약물과 상담 치료를 통해서 금연을 꼭 하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담배에 의한 만성폐쇄성 폐질환도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30% 정도 환자분들은 비흡연가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까요? 일단 본인이 만성폐쇄성 폐질환에 걸린 이유가 무엇인지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본인이 직접 담배를 피지 않으시더라도 가족의 그런 아니면 직장 동료에 의한 간접 흡연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변 환경을 잘 관리를 하셔서 본인이 담배 연기 노출되지 않도록 필히 조치를 하셔야 되고요. 여성분들, 특히 가정주부분들은 실내 대기오염, 특히 요리할 때 나오는 그런 연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가 예전에 이제 선진화되기 전에는 아궁이에 지푸라기나 땔감을 떼서 취사를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기에 또 많이 노출되신 분들은 이병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그런 부분을 개선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또 의외로 직업적으로 그런 좋지 않은 공기를 들이마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업 환경을 개선을 필히 하시고 필요하면 일하실 때 마스크를 써서 연기 흡입을 최소한으로 좀 줄이셔야 됩니다. 최근에 저희 나라 대기 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흡입하는 것도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외출을 하실 때 필히 미세먼지를 걸을 수 있는 황사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하시고 실외 활동과 외출을 최소한으로 하시는 게 어떤 질환을 예방하고 또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진단을 받으시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흡입제를 처방을 받게 됩니다. 저희 나라 환자분들이 이런 흡입제에 대해서 상당히 낯설어하시고 또 거부감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 병은 좋지 않은 공기를 내가 오랫동안 흡입해서 생긴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치료도 좋은 약물을 흡입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먹는 약과 흡입제의 차이는 약을 먹게 되면 100이라는 약이 내 입으로 들어가서 위장에서 흡수가 되면 그중에 1에서 2% 정도만 우리 병이 있는 기관지로 가게 되고 나머지는 전신으로 다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관지에 병이 있는데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먹는 약의 양을 많이 늘려야 되고 또 원치 않은 부분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흡입제를 쓰게 되면 우리가 아주 적은 양으로도 병이 있는 곳에 직접 약물이 도달하게 되고 적은 양으로도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저희가 쓰고 있는 먹는 약과 흡입제의 그런 용량을 비교하면 보통 100배에서 100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00배, 1000배가 되는 약을 먹어서 아주 일부분이 내 기관지로 가서 효과를 발휘하는 것과 그 100분의 1, 1000분의 1에 해당되는 약을 흡입을 해서 효과는 좋고 부작용이 안 나게 하는 것과 어느 쪽이 더 현명한 방법인지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먹는 약과 흡입제는 예전부터 저희가 이미 결론이 다 나 있는 내용이고요. 요즘에 나와 있는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치료제는 대부분 흡입 약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피부에 병이 생기면 피부과에서 연고를 처방을 받고 눈에 병이 생기면 안과에서 안약을 처방받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흡입제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눌러서 연기가 나오는 MDI 제제가 있습니다. 이 MDI 제제는 사용을 하실 때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런 누르는 그런 타이밍과 약물을 들어 마시는 타이밍을 잘 맞추셔야 되고요. 누르신 다음에 약간 좀 길게 쭉 흡입을 하시는 그런 패턴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용법은 저희가 어떤 그 홈페이지랄지 또 학회 그다음에 여러 회사에서 교육 제작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참고하시고 흡입제를 쓰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약을 가슴 깊은 곳까지 흡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 전에 숨을 충분히 내쉬고 약물을 잡고 눌러서 흡입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다른 제제인 DPI 제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약물은 가스에 의해서 약물이 분출이 되는 그런 방식인데요.
여기서 보이는 그런 약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흡입을 해서 약물을 빨아들여야 됩니다. 대표적인 약물을 소개를 시켜드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캡슐을 집어넣어서 구멍을 내게 됩니다. 구멍이 내게 되면 본인이 흡입을 할 때 그 안에 있는 가루가 내 기관지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숨을 충분히 내쉰 다음에 흡입을 하는 게 중요하고 앞에서 보여드린 그런 MDI 제제와 다르게 DPI 제제는 나의 그런 흡입력으로 빨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약물을 아주 강하고 빠르게 세게 흡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명시를 하시고 약물을 잘 사용하셔야 실제로 약이 내 병이 있는 곳까지 도달을 하게 됩니다. 항상 흡입제를 쓰실 때는 이 약이 내 폐에 깊숙한 곳에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런 요점에 맞춰서 약을 쓰시면 약이 잘 흡입이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약물치료만큼 중요한 게 또 운동치료가 되겠습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분들이 이제 쉽게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폐병이 있고 내가 숨찬 병이 생겼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 해롭겠다라고 오해를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제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폐활량이 저하됐기 때문에 적당한 운동을 통해서 폐활량을 늘려주는 게 약물치료만큼 효과가 있고 또 약이 병을 치료하는 부분이 따로 있고 어떤 운동치료, 재활치료가 병을 좋게 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또 두 가지가 서로 도와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약물치료와 함께 이런 운동치료를 필히 병행을 좀 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이제 유산소 운동을 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를 나눠서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운동의 빈도는 최소 일주일에 3에서 5회 하도록 권고를 드리고요. 가능하다고 하시면 매일 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강도는 경증 환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있지만 폐기능이 50% 이상이고 호흡곤란이 그렇게 많이 심하지 않은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주 숨을 찬 점수를 10점이라고 한다면 그거의 한 반 정도, 숨 찬 정도의 그런 강도로 운동을 하시면 되고요. 중증 COPD 환자, 예를 들어서 폐기능 50% 미만이고 또 산소를 하고 있는 환자분이랄지 호흡곤란이 심한 그런 분들은 10점 만점에 3에서 5점 정도 되는 강도로 운동을 하시길 권고를 드립니다. 시간은 환자분 개개인마다 이제 조절이 가능한데 대략 30분 전후 하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본인의 어떤 운동 능력과 그날그날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한 20분 정도로 시작을 하시고 익숙해지시고 매일매일 시간을 좀 늘릴 수 있다고 하면 1시간까지도 가능합니다. 종류는 경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걷기나 자전거 타기 또는 이제 수영 같은 격렬한 운동까지도 좀 가능하고요. 중증 환자분들은 가볍게 걷기나 자전거 타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운동에 대한 거는 여러 환자분들이 알고는 계시지만 실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 나는 병원을 다니고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운동을 안 해도 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도 많은데 저희가 만성폐쇄성 폐질환 치료에서 운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약물치료 이상으로 더 중요하고 약물치료만큼 매일매일 약을 쓰시는 것처럼 운동도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셔야겠습니다. 유산소 운동과 병행해서 이제 근력 운동을 하시면은 상당히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력 운동은 크게 이제 상지와 하지로 나눠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근력 운동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몸에 근육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예후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을 유지해야 되고 두 번째는 유산소 운동이 폐활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 그러면 근육 운동은 특히 상지 근육 운동은 숨 쉬는 그런 호흡근을 좋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팔 뻗는 동작, 벌리기, 팔 들기, 그다음에 이두근, 외전, 팔굽혀펴기 등의 그런 운동이 있고요. 이런 그 상지 근력 운동은 약 10분 정도, 10분에서 15분 정도, 10회에서 20분 정도 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 유산소 운동과 병행해서 이런 근력 운동을 하시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그런 효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하지 근력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다양한 운동을 시행을 할 수가 있고요. 집에서 어떤 도구 없이도 간단하게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지 근력 운동과 마찬가지로 약 10분 정도, 10회에서 20회 정도 환자분들의 그런 능력에 따라서 운동 횟수와
강도를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누운 자세 또는 앉은 자세에서 무릎을 굽혔다 펴는 것만으로도 하지에 상당한 근력 운동이 됩니다. 또 그런 것들이 힘드신 분들은 옆으로 다리 들기와 같은 가벼운 동작을 시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호흡곤란이 심하지 않고 근력 운동에 자신감이 붙으시면 스쿼트 운동이나 계단 운동 등을 통해서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상지 근력 운동과 하지 근력 운동은 병행이 돼야 되고 유산소 운동과 같이 전후로 시행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상지 근육 운동을 할 때 앞에서 보여드린 그런 기구가 없는 경우에는 밴드를 가지고 또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세라밴드라는 그런 호흡 근육, 그 다음에 이런 재활 치료 목적으로 시판하는 그런 밴드가 있고요. 의료기 상사를 통해서 쉽게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어깨 옆으로 당기기나 회전, 가슴 앞으로 밀기, 이두박근 운동, 가슴 양쪽으로 당기기 같은 동작을 쉽게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밴드를 이용해서 운동을 하는 것도 효과가 매우 좋기 때문에 저희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분들께 이런 호흡 재활 치료로 밴드 운동을 또 권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령을 이용하는 운동, 기구를 이용하는 운동도 좋고 그게 이제 여의치 않은 경우에 또 가정에서 하시게 되게 되면 이런 세라밴드를 이용한 그런 운동도 추천을 좀 드립니다. 다음은 급성 악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성 악화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가지신 분들이 생길 수 있는 가장 무섭고 가장 위험한 증세이기 때문입니다. 급성 악화란 유발인자가 보통 있게 되는데요. 세균이나 바이러스 또는 공해 등의 유발인자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감기가 걸리거나 아니면 미세먼지에 장시간 노출이 되게 되면 정상적인 기관지가 보시는 것처럼 염증이 항진됩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기관지는 평상시에도 예민하고 염증이 증가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런 여러 가지 유발인자에 대해서 자극이 되게 되면 염증이 폭발적으로 항진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숨쉬는 기관지가 갑자기 줄어들기 때문에 호흡곤란 발작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급성 악화라는 현상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한테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생길 때 상당히 위험한 그런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런 급성 악화를 겪게 되면 자주 반복해서 일어날 확률이 높고 경우에 따라서는 약 30% 정도의 확률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사망까지 가지 않더라도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기계호흡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 입원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급성 악화를 겪었을 때 빨리 치료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급성 악화를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은 첫 번째 유발인자를 피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균, 바이러스, 공해가 대표적인 유발인자이기 때문에 평소 때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또 폐렴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해 예방접종 필히 맞으셔야 되고 또 환절기 때 건강관리 잘 하셔서 체력관리 잘 하셔서 면역력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 많으신 곳에 외출하고 돌아오시면 손 씻는 거를 습관을 잘 들이셔야겠습니다. 이런 급성 악화를 예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은 규칙적으로 흡입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COPD 치료제의 가장 중요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가장 중요한 치료제인 흡입제는 단순히 치료 효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약을 쓰게 되면 폐기능이 증가가 되고 숨이 덜 차게 되고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평상시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효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급성 악화를 줄이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임상 연구를 통해서 이미 수만 명의 환자를 통해서 입증이 된 효과입니다. 흡입제를 규칙적으로 잘 쓰시게 되면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서 약 40에서 50% 정도 급성 악화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급성 악화를 경험하더라도 경하게 지나가기 때문에 필히 만성 폐쇄성 환자분들은 급성 악화를 줄이기 위해서 흡입제를 규칙적으로 잘 쓰셔야겠습니다. 이런 급성 악화가 생기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대처를 잘 하셔야 됩니다. 급성 악화는 가볍게 지나가는 그런 경증 악화부터 병원에 내원해야 되는 그런 중증 악화까지 다양한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게 이제 중등증의 그런 악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숨이 차고 기침이 심해지고 가래가 노래지고 여러 가지 호흡곤란 때문에 구제 약물을 더 쓰는 게 늘어나는 것들이
이제 중등증 악화의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처방받은 그런 약물을 횟수를 늘려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이런 중등증 악화 때 자가로 스스로 약물을 복용하게 지도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악화에 대비한 그런 처방전을 받고 약물을 받으신 환자분이라고 하면 지시대로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약물 사용을 늘리고 평소 때 쓰지 않는 그런 악화에 해당되는 약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그런 현상이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숨이 차는데 강도가 너무 심하다든지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호흡곤란이 계속 지속된다든지 고열이 있다든지 어떤 활동이 불가능하게 되면 이거는 중증 악화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느끼시게 되면 지체 없이 바로 응급실로 내원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증 악화를 경험하시게 되면 입원을 하셔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을 잘 숙지를 하시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이 이런 증상이 생기시면 바로 119를 불러서 응급실로 내원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활동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분들은 평상시에 폐기능이 떨어져 있고 숨이 차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과는 좀 다른 그런 활동을 좀 아셔야 되고 익히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리면 침대에서 일어나실 때 여기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무릎을 옆으로 누이고 한쪽 팔을 대고 몸을 지탱하면서 일어나시는 게 좋습니다. 갑자기 일어나시게 되면 호흡곤란 증세가 심해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기립성 저혈압 증세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동작이지만 침대에서 일어날 때 동작을 좀 익혀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도 옷을 갈아입을 때도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숨을 들이마신 후에 팔을 높게 올리지 말고 어깨 정도까지만 올리도록 하시고 그 다음 숨을 내쉬면서 벗지 않고 이렇게 입는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나중에 캐놀라를 꺼내는 그런 동작들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드린 그 환자분은 가정산소를 하고 있는 환자분입니다. 그래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심하게 되면 24시간 이제 산소를 하셔야 되는데 산소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숨이 많이 차지 않게 팔을 높게 들지 않는 상태에서 옷을 갈아입는 동작을 소개를 시켜드려봤습니다. 바지를 입을 때도 여기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앉은 자세에서 한쪽씩 다리에 바지를 입게 되시고 그 다음에 호흡을 조절한 후에 일어난 다음에 마지막에 바지를 올리시는 동작을 하고 다시 앉아서 호흡을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그런 생활에서 이런 동작들을 잘 익히시고 활용을 하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물건을 들을 때도 한꺼번에 급하게 드시면 안 되고 숨을 내쉬면서 한쪽 무릎을 대고 앉으신 후에 몸을 끌어당기듯이 물건을 몸쪽으로 끌어당기면서 천천히 일어서고 들어올린 후에 호흡을 조절하시게 됩니다. 나쁜 예는 이런 식으로 상체를 기울여서 한꺼번에 물건을 드시는 게 나쁜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들어올리실 때도 이런 동작에 대해서 세심하게 익히시고 습관을 가지시고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샤워를 할 때도 긴 타월을 사용해서 하시고 발을 씻을 때도 한쪽씩 앉아서 들어올리면서 씻는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샤워 타월이 짧으면 팔이 위로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목욕을 하실 때 샤워를 하실 때도 이런 부분들을 잘 숙지를 하시고 동작을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분들 식사에도 상당히 좀 관심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폐기능이 낮고 호흡곤란이 심하신 분들은 과식을 하시게 되면 호흡곤란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자주 먹는 그런 습관을 좀 들이셔야 되고요. 또 어떤 음식을 특정하게 드시고 말고 그런 것보다는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또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고 꼭 하셔야 되고요. 어떤 체내에서 가스가 많이 생성될 수 있는 음식은 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음식을 짜게 드시면 그것 때문에 체내에 수분이 저류돼서 호흡곤란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 섭취를 좀 줄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영양가가 적은 인스턴트 식품이랄지 커피, 차 이런 것들을 좀 줄이셔야 되고요. 카페인도 어떤 양을 초과해서 섭취를 하게 되면 탈수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드셔야 되고 많이 드시는 건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체중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분들은 크게 평상시 다른 일반 환자분보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과 또 너무 적게 나가는 분과 구분해서 식사를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만성 기관지염이 주로 있는 환자분들은 과체중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폐기종이 심한 분들은 저체중이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식단을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폐기종이 심하고 체중이 다른 분보다 훨씬 적게 나가는 분들은 체중 증가를 위해서 이제 식사 요령을 꼭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많이 드시고 중간중간 여러 가지 영양 보충을 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음식을 조리할 때 마요네즈 등을 충분히 사용하고 샐러드 드레싱을 잘 이용하고 또 지방을 식사 때 추가로 드시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 여러 가지 그런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하셔서 체중 증가도 필요하지만 근육량을 늘리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나 고기가 아니더라도 두부, 콩, 생선 이런 것들을 잘 섭취를 하시게 되면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서 체중 증가, 근력 증가가 일어나게 됩니다. 폐기종이 심하시고 체중이 적게 나가는 분들은 필히 꼭 명심하셔야 될 게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예후 사망률이 체중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체중이 적게 나가시는 분들은 그만큼 사망할 위험성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음식을 많이 섭취를 잘 하시고 특히 단백질을 섭취를 많이 하셔서 근육량을 필히 늘리셔야 됩니다. 또 다른 형의 그런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분들은 과체중으로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만성 기관지염 형태의 환자분들이 흔히 있으시고 이런 분들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만 있는 게 아니라 당뇨, 혈압, 심장병 등을 동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 치료를 위해서도 또 그런 다른 동반질환 치료 목적을 위해서도 체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체중을 줄이기 위한 식사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과 당분이 적은 음식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통곡물이나 그런 음식을 많이 드시고 피하셔야 되는 음식으로는 도넛이나 케이크, 파이 같은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필히 피하셔야 됩니다. 채소 섭취를 많이 하시고 튀기는 요리보다는 삶는, 굽는 요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피하시고 기름기가 많은 육류는 피하고 껍질이나 기름기를 미리 제거하고 조리하는 것도 하나의 그런 요령이 되겠습니다. 또 식사를 하실 때 그릇을 적게 하시고 다른 TV를 본다든지 신문을 본다든지 하는 활동을 삼가하시고 물을 많이 마시고 거르지 않고 식사를 정기적으로 하시고 천천히 하시면 그런 습관만으로도 체중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게 되겠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분들이 복부 비만이 있게 되면 숨이 더 찹니다. 그 이유는 저희 가슴에 있는 공간과 배에 있는 공간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부 비만이 심하면 그것만으로도 폐가 눌려서 폐기능이 떨어지고 숨이 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성기관지염에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그런 환자분들은 이런 식사 습관을 잘 익히시고 또 식단을 잘 숙지를 하셔서 체중을 줄이시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분들은 앞에서 소개시켜드린 유산소 운동을 더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체중을 줄일 수가 있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 뿐만 아니라 당뇨나 혈압, 고지혈증, 심장병 등을 줄이고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습관과 운동 습관을 잘 숙지하시고 병행하시기를 필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예방접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 연세만 놓고 보더라도 독감과 폐렴 접종의 그런 대상자분이 됩니다. 연령이 있으시고 면역력이 떨어지신 분들은 독감이 독감으로 끝나지 않고 2차적인 합병증, 폐렴이나 부비동염, 여러 가지 감염 합병증이 잘 생기기 때문에 독감 접종을 필히 맞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런 호흡기 감염이 생기게 되면 앞에서 소개시켜드린 호흡곤란 발작, 급성 악화로 바로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을 통해서 이런 호흡기 감염을 예방을 하셔야
호흡곤란 발작이 오시는 것을 예방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환자분 치료에 도움이 많이 되게 되겠습니다. 폐렴 예방접종은 저희가 일생에 한 번 내지는 두 번 맞도록 권고를 드리고 있고요. 독감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매해 가을에 맞으셔야 됩니다. 그게 번거롭고 또 시기를 놓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독감 같은 경우에는 매해 바이러스 균주가 변하기 때문에 그 해에 맞는 접종을 받지 않으시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해 가을 번거로우시더라도 항상 독감 접종을 꾸준히 받으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오른쪽에서 보이는 그런 산소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중증이 되고 여러 가지 호흡곤란이 심해지고 저산소증이 생기게 되면 이런 산소 치료를 필히 받으셔야 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산소를 끼게 되면 산소에 내성이 생기거나 한 번 끼게 되면 몸이 적응이 돼서 없이는 못 살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거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건 아주 잘못된 예입니다. 산소치료는 모든 환자분한테 필요한 건 아니고 특정 기준을 만족하는 저산소증 환자한테만 저희가 권고를 드립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산소치료를 필히 하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 몸이 저산소증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게 되면 2차적으로 심장에 변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른쪽 심장에 부하가 걸리고 결국 심장 동맥압이 증가되기 때문에 폐동맥압이 증가돼서 상당히 나쁜 그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산소를 하셔야 됩니다. 가정산소 처방은 호흡기 내과 전문 의사 선생님들께서 필요한 환자분들에게 드리고 있고 보험이 되기 때문에 많지 않은 그런 부담으로 가정에서 산소기계를 대여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가정산소를 처방받으신 분들은 가정에 계실 때뿐만 아니라 외출 시에도 산소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다행히 이동산소도 역시 보험이 되기 때문에 산소처방전을 받으신 분들은 이동산소도 같이 대여를 하셔서 외출을 하시거나 산책을 하시거나 운동을 하실 때도 산소를 필히 사용을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산소치료를 하게 되게 되면 여러 가지 몸에 나쁜 변화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환자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 또 꼭 필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를 잘 숙지를 하시고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내 300만 명 정도의 환자가 있을 걸로 추정되는 아주 흔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담배가 주된 원인이 되지만 실내외 대기 오염도 원인이 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흡연력이 있으신 분들 또 없으신 분들도 그런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필히 내가 병에 걸린 건 아닌지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가벼운 호흡곤란, 기침, 가래가 병의 초기 증세가 되겠고 심해지면 산소 없이는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치료는 매일 흡입제를 규칙적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흡입제를 쓰시게 되면 호흡곤란 증상도 호전이 되고 삶의 질도 올라가고 가장 무서운 그런 증상인 급성 악화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흡입제 못지않게 중요한 운동치료 병행하셔야 되고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꾸준히 규칙적으로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본인의 체중 상태에 따라서 식단을 잘 조절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예방접종과 산소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필히 받으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미리 알고 발견하고 조기에 진단 치료 받으시면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병에 대해서 잘 인지를 가지시고 진단을 잘 받고 관리를 잘 하셔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